지루한 일상, 특별한 취미를 갖고 싶지만 쉽지 않으신가요? 딱 하루만 배워보세요. 원데이 클래스가 당신의 일상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원데이 클래스 수업이 한창인 대전의 한 공방입니다. 오늘 플라워 클래스는 빼빼로 데이를 앞두고 특별한 테마로 진행된다고 합니다. 프리저브드 플라워란 시들지 않는 꽃으로 생화를 시들지 않게 보존한 후에 그 꽃을 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만들고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특수한 꽃입니다.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적인 소요가 좀 많이 길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원데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취미 활동으로도 많이 와서 또 바로 수업해서 선물을 하거나 본인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사람마다 가진 손끝이 달라서 우리가 똑같은 소재로 같은 수업을 받고 있지만 완성품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. 빼빼로가 아무래도 보여야 우리가 오늘 만든 작품에 정점을 찍겠죠? 작품 보고 하니까 너무 힐링이 되고 뱃속에 있는 아가도 좋아할 것 같아. 어떤가요? 우와, 와, 예쁘다. 이번엔 또 다른 공방을 찾아왔습니다. 커피와 찰떡궁합인 달콤한 디저트, 마카롱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. 프랑스에서 온 디저트인데요. 밀가루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글루텐을 소화시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건강한 디저트입니다. 재미로 배우러 오셨던 분들이 공방을 창업하시고 또 집에서 홈클래스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. 하루 만에 오셔서도 이제 제품이 예쁘게 나오시고 또 집에 가서도 만드실 수 있고 선물도 하실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하는 이제 방식이 페이스트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아몬드 파우더랑 슈가 파우더에다가 느끼한 느낌이 없게 이런 데 보면은 얘네들은 덩어리져 있거든요. 페이스트가 넣고 얘도 마찬가지로 평소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못했던 일이 있다면 딱 하루만 투자해서 배워보세요. 그 하루를 통해 또 다른 일상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.